오늘 받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예거늘 말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원교회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와 본당 헌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일입니다. 먼저 창립 35주년 본당 5주년과 본당 헌당을 위해서 선두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천 헌신을 비롯해서 35년간 여원교회가 있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또 많은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 서로 격려하면서 축하의 박수 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언약으로 붙잡고 목동에서 이제 개척한 이후에 35년이 흘렀는데도 저에게는 엊그제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엊그제 개척한 기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크고 놀랍고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밀레니엄 2000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원단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매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왔습니다. 응답의 결과물이 바로 본당 헌당이 됩니다. 특별히 본당 헌당이 중요한 것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열방이 모이고 열방이 흩어지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훈련받는 그런 산실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2022년 원단 메시지 그것이 성취되는 출발점이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응답될 현장이다. 이 선교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지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등록하는 세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실감이 갑니다. 기대가 크게 되지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할 것이 뭐냐,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우리는 앞으로 언약의 여정을 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본당 헌당 감사 예배에도 모두가 다 참석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이라는 이 제목으로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것이고 총회와 협회에 관계된 모든 목사님들도 많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전에 이 비전 홀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스카이 홀이 이 본당 못지않게 모든 것을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영상이나 음향이나 마치 커버넌트 호텔에 앉아, 이 홀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축제의 편례를 장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 35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나를 재창조하게 되고 현장을 재창조하게 되고 세계 현장을 다 재창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 핵심 포인트예요. 성경 60권을 딱 정리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딱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진리의 실천편이 시작되는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나를 부르셨다, 이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천명, 소명,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237 5천조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된다. 이런 원리서식, 한 소망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범사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것을 강조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의 삶이 뭐요?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집중 공격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놓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생각과 집중을 집어넣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복음과 상관없는 것에 올인하고 집중해서 다 망하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 서론에 올인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 올인하고 삽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속은 증거. 크게 후회하고 죽지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창립 35주년과 본당 헌당 이걸 맞이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어서 이제 이어간 이루고자 많은 그런 현장 정복의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7절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여 선적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섰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읽어도 감이 안 오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다 주셨다.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랬어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 은사, 은사란 말은 헬라말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는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각자 은사예요, 은사.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은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는 왕이 하산 선물 그런 뜻이에요. 왕이 하산 선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해 버렸어요. 주께서 높은 것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자,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내용이 자신들의 힘으로 현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는 찬양이죠.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잡고 수많은 전리품을 빼앗아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대 반지를 일으켰다. 모든 허감을 꺾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진정한 정복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승리의 하사품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러니까 은사를 다 각자에게 주셨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이 은사를 주실 때 분량대로 주셨다. 그래서 헬라말로 말하는 분량은 메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메트론 크기, 무게, 적합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기질과 능력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다 주셨다. 특별히 은사는 각 사람을 따라서 다양한 게 준 것이 특징이에요.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달란트를 다 하나씩 다 담아주셨다. 그래서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다. 다 똑같은 말 같아. 그렇죠? 목사나 교사나 전도사나 선지자나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분량대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을 건강하게 세워야 공동체가 건강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은사를 비교하지 마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을 자칫 상하관계로 상하로 높고 낮고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요? 질투가 일어나죠. 대립이 일어나지요. 분열이 생기지요. 갈등이 생기지요. 직분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니까요. 각 지체별로 주셨다. 각 지체로 주셨다. 지체. 손바닥도 있고 발바닥도 있어요. 발이 냄새 난다고 나 기분 나빠. 나도 좀 대접 좀 받고 살자고 발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몸은 병신되는 거예요. 정상이 안 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다 체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주셨다. 요구를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박수를 칩니다. 사단이 그냥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난리잖아요. 서로 시기 질투 상하관계로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한 후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혼자서는 아무도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모두가 합력해질 때에 원리스 될 때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티, 원네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가 가진 은사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미국 셰들백 교회의 릭 웰렌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큰 교회다, 강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 그것이 교회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원교회 본당 헌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의 직분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직분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이 예원교회 창립되고 3년 만에 건축을 시작한 30년 동안 기적 발수본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션 그야말로 이 직기응권 이 라스트천 뿐만 아니라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헌당 이 감사 예배 순서제도 인사말 섬으로 표현했지만은 영계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바라는 237날 5천조 플랫폼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이 앞으로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선임 받게 될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 영적 성장. 바울은 영적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일에 하나가 될 때 가능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아니면 자기 감정 그야말로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좌충우돌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업다운이 심해요. 업다운이 심해요. 어느 때는 뭐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또 다운이 됐다가 마치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모리에 집을 지어놓으면 비바람 치면요 그 다 무너지잖아요.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이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떠밀 요동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이 사기꾼이 말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큰 위험에 빠지지요. 똑같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이래 흔들 저리 흔들 그야말로 말씀 중심으로 따르지 못하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체험하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말씀 통해서 깨달으라고. 아멘.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 예배 성공하는 이것은요 일평생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이래저래 신앙생활 핵심 놓친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것이 뭐냐,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 코로나를 통해서 습관이다. 3년 동안 교회 안 나다 보니 그냥 인터넷 보는 예배들의 습관이 돼가지고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예배가 됩니까? 바자마 입고 커피 마시면서 되느냐고요. 그게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아이고, 이제 나이도 먹었고, 뭐, 오랫동안 다녔는데, 뭐, 그 주차장도 복잡한데, 그 복잡해 갈 거 뭐 있나? 집에서 인터넷 예배 3년 동안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예배 한번 끝입니다. 전혀 인생 아무런 응답 없습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니까요. 따라서 하세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 성공이 뭐고 예배 실패가 뭐예요? 예배 성공은요 말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오직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이 그리스도 늘 듣는 반복이 아니에요. 반복을 들리면 그 사람은 죽은 생명이에요. 이 모조품은요 물을 주면요 반복입니다. 생명은 생명이에요. 생 있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영혼이 뛰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 교회 앉아있어도 말씀 못 잡으면 예배 실패예요. 예배 실패 증거,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기분으로. 그래 살다가 또 교회 와요. 또 듣고 또 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에 이어서 범사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래. 그리스도에게까지. 사실은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범사를 한다. 범사가 무슨 말이에요? 24를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일, 어떤 이유도 상관없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변명이 통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이시든지 어떤 상황이시든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가라. 다시 말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잘되거나 안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잘되든 못되든 영적 해석에서 그것을 신앙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신앙 성장. 아픔이 있으면 신앙 성장의 발판. 잘 되는 것도,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헌신하라고 주신 기회구나. 발판으로 삼아라. 무엇보다 이 범사라는 표현 23인데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을 24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393 기도가 중요합니다. 393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신관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다 임재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야말로 회복된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삶이, 차원이, 불신자들 차원이 달라. 불신자 친구들이 볼 때도 친척들이 볼 때도 차원이 달라. 노는 게 사는 삶의 내용이 달라. 결과적으로 나의 수준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현장. 그래 참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강단 언약을 붙잡고 393 기도를 이사시하게 되면 사단이 범접하지를 못해요.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나와 교회와 현장. 아멘. 그 현장을 재창조, 나 때문에 재창조되는,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성장하기를 멈추는 그때 비로소 늙는다 그랬어요. 그 성장하는 사람 늙질 않아요. 늙질 않아요. 계속해서 계속 자라가 계속 성장 멈추면 안 돼요. 성장하시 바랍니다.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속사람은 성장해야 돼. 근데 우리 영적인 삶은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이 뭐라 그래요? 생명적 역동이 나겠어요. 생명적 역동. 저는 뭐 찬양을 하나 부르든지 무슨 순수를 맡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할 때는요 누가 봐도 이야 힘차구나. 이야 뭔가 생명력이 있구나. 아멘. 뭔가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지루하고 졸음이 오고 답답하고 그러면 아니지요. 그거는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 정상 상태인데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새로워지시 바랍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영적 성장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7나라 5천조 복음화 주역으로 모두 다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 죽어가는 교회 다잉 처치, 이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배실, 교실, 주차장이 비좁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공간이 넓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가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로 늘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서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간신히 자기 교회만 유지하기 바쁘다. 살아있는 교회는 봉사하는 성도가 많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텃세 교인들이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움직이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인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가르치고 봉사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와 봉사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를 남의 집 떠나듯 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전혀 없다. 어떻습니까? 영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뭐 두 말할 필요가 없지요. 두 말 필요 없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신 안 차리면 자리도 못 차지. 밥도 못 얻어먹어. 저 밑에 내려가 봐요. 어떤 일이 나온 거 지금. 발도 못 디뎌. 발도 못 디뎌. 이런 살아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계 모든 성도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일으켜 나가는데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모두 다 영적으로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본문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메시지는요 어느 한 개인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 예원교회 이 공동체 성장을 말합니다. 교회가 야 이제 본나 끝났어. 야 이제는 막 자 먹고 시작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지금부터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예원교회는 창립 45주년 본당 헌당 이걸 맞이해서 감사 감격은 말로 다 표현 못하지요. 이건 뭐 저는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지만 엄청난 감격. 이거는 하나님이 저는 혼자 그렇게 감사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제가 봅니다 그랬대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언계 모든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올인했으니 영적 주인의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없어서는 안 돼. 내 달란트가 꼭 필요해. 내 은사 꼭 필요해. 내가 꼭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력 결주해서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공동체가 되는 예언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5년 동안 수없는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제자들만 남아있는 제자 공동체 되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35주년을 맞이해서 이 본당 헌당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온민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